예, 안녕하세요. 모토야의 이창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8세대 소나타가 새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적인 중형 세단인 만큼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나타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써보다가 잘 몰라서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쓸때 당황하시지 않도록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우리나라는 심한데요. 되게 뭐문열때 문콕도 되게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나타는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금 버튼을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 홀드 버튼을 2초 정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전진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은 차가 이렇게 손쉽게 빠져나오죠. 그 다음 다시 주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후진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홀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요. 네, 이렇게 주차가 아주 쉽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이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이용해서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할때 만약에 뭐 앞에 물체나 사람 아니면 동물이 끼어들면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그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전진을 하는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이렇게 앞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지하여 정차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8세대 소나타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메뉴를 보시면요. 빌트인 캠이라고 하는 데가 존재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자동차의 블랙박스 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시 주행 중에 이렇게 저장된 파일들이 존재하고요. 전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 뭐 축소도 가능하고 이렇게 타블렛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장을 원하신다면 이제 스마트폰에 USB를 꽂아서 연결하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USB를 직접 연결해서 직접 이렇게 뭐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임레스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지나온 경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볼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8세대 소나타에는 카카오 아이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스티어링 휠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입모양 버튼을 누르시면은 카카오 아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에 이제 목적지를 검색하실 수 있거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음성인식을 통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아이를 이용해서 이제 차 안에 미디어를 기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틀거나 뭐 라디오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내비게이션 검색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코엑스 길 안내.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1번.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운전 중에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않고도 이렇게 목적지를 안전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세대 소나타에는 중형차 최초로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K9에 처음으로 탑재된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계기판에서 오른쪽 사각지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틀면은 네, 왼쪽으로 이제 사각지대가 보여지는군요. 소나타의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좀 단순하긴 하지만 뭐 트렁크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 로고를 보시면은 이제 상단 부분에 빈 곳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트렁크가 열립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보통 운전자한테 뭐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 잠금 장치를 이렇게 뭐 버튼식이든 뭐 레버식이든 뭐 아니면 막대식이든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걸 이제 눌러서 이제 직접 열고 뭐 내리거나 할 텐데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잠금 장치가. 근데 이제 조수석 쪽을 보시면은 잠금 해제 장치가 저렇게 버튼식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뒷좌석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당기면 열리진 않아요. 한 번 더 이러면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